MBC의 가장 오래된 고인물 이온유 기상캐스터, 이 시각 날씨 전해주시죠. 안녕하십니까? 첨단 AI 데이터로 신속 정확한 정보만을 전달해드리는 날씨 요정 기상캐스터 온유입니다. 두꺼운 패딩을 준비하셔야 안 춥습니다. 여러분 감기 조심하세요. 감기 조심하세요. 이거 아니에요? 예. 달콤한 스마일 네 옆에 서면 화창해지는 스카이 그늘질 때면 You shine a light 꿈꾸던 곳에 다 다른 것 같아 파이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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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포인트는 사실 숨겨져 있지만 이 안에 여기 안에 숫자가 들어있어요. 진짜 장담하는데 퇴폐 어쩌구 플리에서 만날 곡이다. 너무 섹시하잖아요. 이제 섹시밖에 없네 이제? 나 섹시 가수야? 유교 섹시. 왜 다 섹시야? 이제 금지요. Meanwhile. 미츠마테이루아카리테테라살레루레노쿠테 가이타 미라이와 카라메타 유비가 마스터키 세계가 히라이타 스키토 오루소노 유체 키미 노 인사이드 이따이 이스카라 콩나 아이시탄다 유체 유라리 마우스 글래스 마르쿠나 데트 この 次の 曲は Expectation という 曲でしたけど その 曲も 好きですか? 理由は? いや、やっぱり、わかりました 한 칸씩 주는 Expectations 채워봐도 또 매일매일매일 줄어만 가 한 칸 남은 Expectations 계속 붙잡은 채 매일매일매일 지쳐난다 상암의 분위기는 좀 어떤가요? 이대기 기자 아 예! 지금 상암 거리는 꽤나 한산한 편인데요 시민들이 다가올 폭설의 징조를 느끼기라도 한 걸까요? 혹시 한파에 대비해서 폭설이 내릴 거라고 하는데 그거를 준비를 좀 하셨을까요? 혹시 아까
눈 온다고 했던 그 기자분 아니세요? 저요? 아, 아닌데요? 완전 똑 닮았는데? 지금 이나 씨의 패딩을 어디로 사러 가요? 아니, 아, 저 아닙니다. 지금까지 이대기 기자였습니다. 내가 눈 오면 손에 장을 지진다. 아, 지금까지 정확하고 진실된 내용만을 전해드리는 아이돌 데스크의 날씨 속보였습니다. 신체 175cm에 64kg 돼 있는데요. 176으로 바꾸죠. 8로 바꿀까요? 187이 좋을 것 같습니다. 드디어 상패가 왔습니다. 음악 중심에서 온 상패입니다. 감격의 순간에 함께 느끼시죠. 너무 예쁘다. 오, 예쁘다. 너무 예쁘다. 셋째 주일이. 셋째 주일 때. 이게 온유만 써져 있는 게 되게 뭔가 느낌이 이상하네요. 내가 잡고 있을게. 한정계좌 한정계좌. 네가 나를 지켜줬듯이 나도 지켜줄게 널 앞으로도 영원히 너와 같이 데이즈.